반갑습니다. 천맥병원 전진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초음파상에 명확한 역류가 보이지 않는데도 증상은 하지정맥류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만성정맥부전에 해당되고 여성, 임신, 다산, 고령, 가족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증상으로는 다리 무거움, 경련, 쥐가 나거나 부종 등이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도 통증, 무거움, 피로감, 가려움, 근육 경련, 부종 등으로 하지정맥류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 하지불안 증후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또한 통증은 종아리나 허벅지의 중간 부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근육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간다, 스멀거린다, 간지럽다, 터질 것 같다, 지어 짜는 것 같다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십니다. 둘째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쉬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증상이 시작되거나 악화가 됩니다. 셋째로 걷거나 스트레칭과 같은 움직임에 의해서 증상이 부분 또는 완전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넷째로 저녁이나 밤에만 발생하거나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전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오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절염, 하지부종, 하지정맥류, 척추질환, 말초신경병 등 다른 질환과 감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의 경우 만성정맥부전 환자에서 좀 더 호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하지불안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철결핍, 임신, 신부전, 말초신경병 등의 다양한 질환이나 항도파민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알코올, 카페인, 리튬, 배탄 차단제 등의 약물도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은 있나요? 치료는 주로 신경정신과에서 장기적으로 비약물적 또는 약물을 쓰면서 치료를 합니다. 비약물적으로는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고 카페인 섭취와 과음을 피하고 자기 전에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다리 마사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신경안정제, 도파민 작용제, 철분제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편 유사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와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를 하지정맥류로 잘못 치료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치료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천맥병원은 매의 눈으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상 천맥병원 전진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